안녕하세요, 비둘기 사촌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 식구를 입양하러 가요. 네, 그래서 지금 입양하기 전에 외출 준비를 하다 말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지금 여기 지금 오늘이 8월 11일 그리고 1시 9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남겨놓는 이유는 제가 보시면은 알게 될 거예요. 네, 일단 시간이니까 지금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왔어요. 네, 왔어요. 왜?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 지금 조류는 와봤는데, 오, 뒤에, 제 뒤에 보이시나요? 예, 앵무새들, 금강앵무가 있어요. 한번. 온 김에 한번 구경 좀 하겠습니다. 안녕. 이름이 뭐야? 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별의, 와, 모이 엄청 많다. 얘가 지금 이유식이고, 오, 펠렛들, 이유식 이런 애들, 모이가 엄청 많아요, 지금. 종류별로 다 있어. 와, 이렇게 즐비한 거 처음 보는 것 같아. 네, 지금 여기는 이제 침대. 침대도 지금 사이즈별, 디자인별, 색깔별로 아주 즐비를 해 있어요. 제가 몰랐던 용품들이 굉장히 많네요. 정말 이거는, 하하, 신기하다. 야, 여기에는 온갖 잔난감들. 와. 아니, 뭐, 새들 장난감 많이 골라보고 사보곤 했지만, 이렇게 다양한 장난감이 한 번에 이렇게 놓이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와, 좋다, 진짜. 여기엔 또 온갖 횟대들도 있고, 와. 와, 여러분, 이거 봐요. 이게 앵무새가 먹을 수 있는 라면 같은 거예요. 라면 부셔놓은 것 같이 생겼어. 근데 이게 앵무새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안녕. 네, 이제 이 아이가 저의 이제 새 식구가 될 아이입니다. 아, 네, 갑자기 푸드덕 하더니 제 어깨에 앉았어요. 근데 아직 손을 대면 소리를 약간 내긴 하네요. 네, 근데 확실히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야, 괜찮아. 오케이. 안녕. 그래.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진짜 물진 않네요. 그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얼짱이야?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네, 들어가 있어. 오케이, 들어가 있어. 얼치, 들어가 있어. 됐다. 아, 네, 지금 현재 시간이 지금 대략 지금 저기 보이시나요? 네, 2시 43분입니다. 2시 43분이죠. 네, 지금 빨리 여기를 벗어나서 동물병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아이를 데리고 네, 병원에 왔습니다. 아,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아, 일단 병원 안으로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병원 왔어. 네, 지금 지금 시간이 현재 지금 네, 여기 보이시나요? 3시 50분입니다. 4시까지여가지고 시간 딱 맞게 도착했습니다. 좀만 기다렸다가 또 진료 보도록 하죠. 네. 안녕. 정진사. 아, 네, 현재 시간이 지금, 네, 5시 19분입니다. 5시 19분. 네, 보이시죠? 8월 11일, 네, 5시 19분입니다. 네, 드디어, 네, 집에 왔습니다. 아, 진짜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일단 애기는 좀 저를 되게 낯설어 하는데, 그래도 낯설어 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그나마 순한 편이에요. 저를 한 번씩 물긴 하는데, 네, 지금 거의, 보통은 이 정도 하고 말고, 네, 뭐, 마음에 듭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검진 결과가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나온다고 하니까, 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이거 파우더 묻어. 파우더.
안녕하세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드디어 나왔어요. 네, 검사지를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지금 검사 영역으로 상목으로 해서 4대 바이러스 검사가 나왔죠? 네, 아무튼 지금 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네 마리래. 4개 다 음성이라고 결과가 나와서 지금 이 아이는 이제 건강한 아이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네,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정말 이 아이는 진짜 건강하게 키울 거예요. 홍보를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분양을 받았던 조리원에서도 제가 했던 방식으로 이제 말을 했더니 혹시 검사 바로 받는다고 하니까 검사 결과 나오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라, 환불 조치 해드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 조리원은 뭐랄까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과 조치를 하려고 했다고 해야 되나? 내가 바이러스를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거를 새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오게 되면 진짜 내가 이쪽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조치를 취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믿음에는 보상이 있다는 말이 정말 이럴 때 쓰이는 말인 건지, 정말 딱 검사를 받았는데 네, 이렇게 네 가지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정말 이번에는 저 건강하게 잘 키울 겁니다. 제가 키우는 새 데리고 오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영상을 찍는 이유는 조회수 확보를 여러분들도 나중에 입양을 하게 되면 적어도 이렇게 나중에 진짜 바이러스 같은 거 아픈 새 생기면은 진짜 그 케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입양을 하게 되거나 하면 저처럼 이렇게 검사를 바로 해서 네, 좀 나중에 생길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거를 좀 같이 좀 알려드리고 공유하고 싶은 생각에서 좀 영상을 한번 찍어왔습니다. 아, 제가 데려온 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아이고요. 네, 종류는 회색 익모예요. 네, 이름은 미주입니다. 꼬리 미자에 붉을 주자를 써서 꼬리가 붉은 아이라는 뜻으로 미주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이름 괜찮지 않나요? 네. 근데 이 아이는 순하고 네, 그래서 한번 잘 친해져 보고 앞으로 잘 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상에서도 종종 또는 자주 출연할 것 같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저는 미주라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네, 모두들 좋은 애조 생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영상 찾아뵐게요. 안녕. 아우, 이쁘다.